되게 특별히 뭐 정해진 양은 없어요. 마요네즈 보통 이 정도면은. 자, 오늘은 코울슬로 한번 해볼 건데요. 보면 이게 코울슬로가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옥수수콘을 물을 빼고, 뭐, 양파 썰어가지고, 물에 담궈가지고, 매운기를 빼고, 뭐, 사과도 넣고, 파프리카도 넣고 하는데, 그냥 이거 다 빼고, 뭐 당근도 넣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 넣어, 양배추 하나만 넣어도 맛있거든요, 사실. 요것만 갖고 해볼게요. 이제 코울슬로를 좋아하니까, 양배추 반통. 이만큼. 자, 이거 굳이 칼로 썰지 말고, 그냥 이렇게 통 놓고, 필러로.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양배추 떨어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보시면 저렇게 저희 치치가 떨어진 양배추 다 주워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러면 강아지를 키우세요. 청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잘 썰어놓은 양배추는 물에 깨끗이 한번 씻어줄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한 통을 제가 지금 다 했는데 네, 이거 씻어볼게요. 자, 이렇게 양배추 깨끗이 씻어가지고 체에 받쳐서 물기를 좀 빼줄게요. 양배추 뭐 씻는 걸왜안 보여주냐 하는데 양배추도 창피할 수 있으니까 씻는 것까지는 조금 네,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물기를 뺀 양배추를 자, 마요네즈. 이게 지금 제가 담아놓은 게 양배추가 한 반통 정도 양이거든요. 이게 특별히 뭐 정해진 양은 없어요. 마요네즈 보통 이 정도면은 한 5큰술, 6큰술. 요거 레몬즙. 레몬즙도 한 5큰술. 후추는 통후추를 그래도 그냥 통후추 쓰시는 게 맛이 좋아요. 일반 그 분말 후추는 사실 조금 맛이 좀 덜하고 되도록이면 통후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이 좀 많으니까 이제 장갑 끼고 살살 잘 섞어줄게요. 이게 또 양배추가 지금 많아 보이지만은 이게 놔두면은 숨이 죽거든요, 다. 그러면은 보통 하신 거에 한 3분의 2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또막 왕창왕창 퍼먹는 맛이 이게 좋은 거니까 한꺼번에 많이 해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드셔보세요. 전에는 저도 여기다가 막 그거 소금에 절여가지고 짜내고 당근도 넣고 파프리카 넣고 저 오크도 넣고 양파도 물에 그 매운기 빼가지고 넣고 다 했는데 아우 부질없어. 귀찮아 그냥. 이게 제일 나 간편하고. 설탕도 한 4스푼? 비슷하게. 아이고, 덩어리. 큰일 났거든요, 이거. 나중에 좀 단맛이 적다 싶으시면은 2시간 있다가 드셔보시고, 설탕 좀더 넣으시면 되고, 아, 새콤한 게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식초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통에 옮겨주세요, 자전거를. 여러분들 이게 넣고 싶은 거 있으시면, 옥수수 넣으셔도 되고, 다 넣고 싶은 거 넣으셔도 돼요. 저는 그냥 여기 편해서 하는 거니까. 자, 완성입니다.